안녕하십니까. SJ 타이틀. 오늘은 새로운 처음으로 동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승 차량은 토요타 GT 패륙입니다. 토요타 GT 패륙.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뭐라 해야 될까. 오후에 다 달라붙는 사고 느낌은 든다 하는데, 한번 제가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주행 느낌을 느껴보겠습니다. 벨트 매주세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 배기요. 혹시 잠깐 음악 좀 줄여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골목길인데 주차가야겠죠? 네. 오, 역시 수동 배속기 진짜 와, 남자의 로망이죠 수동은. 세 번째 수동차입니다. 오, 멋있습니다 수동. 저도 진짜 수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른 차랑 느낌이 확다르게 편안하네요. 진짜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수동 느낌이 약간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네, 시트가 네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네, 진짜 편해요. 전에 동생했던 차랑 확실히 다르네요. 제규어 F타입하고는 느낌 전혀 다르네요. 그냥 직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슬슬 하이라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가속이 얼마나 대단할지 보자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야, 무서워요. 역시 86 무서운 가속력. 오, 도로에서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네요. 200마력 밖에 안됩니다. 아이, 그래도 200마력이란게 무섭죠. 말 200마리가 끄는 힘인데. 오, 역시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SJ 다이캐스트 못탔습니다. 아직 신생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독해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홈플러스는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가는 길 아시겠지? 이 동네 사람이라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었군요. 진짜 무서운 가속력입니다. 200마력이지만 200마력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와, 에어컨 키면 더 세집니다. 에어컨 끄면 더 세집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래도 200마력이 장난 아닌 마력이네요. 사실 수동 멋있겠네요. 멋있죠 수동. 저 기다리신 거예요 아까 밖에서? 네, 86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다이캐스트 모형차로도 86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죠.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자, 지금 3단을 넣은 상태입니다. 3단이죠? 4단. 이제 U턴을 할 것 같군요. 타이어 미끄러진 소리가 들립니다. 오, 200마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 진짜 가속력 상당하네요 86. 저는 약간 할
할배 운전 스타일이라서. 네? 할배 운전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도 재밌어요. 진가를 보시려면 산으로 가셔서. 아, 맞아요. 진가는 솔직히 고갯길에서 봐야죠. 외계인 분들 차를 타셔야 되는데. 아, 란에 뭐라 그런 거예요? 설마? 아니요, 86 타시는 분들 중에. 아, 튜닝. 네, 산길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도 86은 매력적인 차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했던 건데. 자, 갑니다. 코너링이 2단, 현재 2단을 넣은 상태고, 코너에서 2단 넣고 딱 돌아줘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 소감만 적어도 될까요?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서 이게. 그래서 저의 마지막 소감은 이렇습니다. 200마력이지만 상당히 짜릿하고요. 코너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타 GT86 동생길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만간에 좋은 다이캐스트 방송과 실차 방송을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